보이로 전기요입니다. 추워져서 이제 전기 장판이나 전기 온수 매트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저희 집에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전자파 걱정 없는 전기요 보이로예요. 애랑 거실에서 지금 자고 있어서 지금 매트에다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면인데도 보시면은 되게 얇고, 그다음에 물빨래도 가능해요. 물빨래 할 때는 보시면 요 캡을 이렇게 이렇게 빼서 물빨래 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얇은 매트를 패드를 하나 깔고 사용하면 되고요. 정말 보시면 전기선이 진짜 어디에 숨어 있나 할 정도로 누웠을 때 몸에 베이지 않아. 전기선이. 그러면서도 감촉도 좋고 얇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상체랑 발, 하체를 따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시간 타이머도 가능하고. 신기하죠? 좌우 난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누워보시면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목까지만 딱히 떨어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작아.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제 전기 매트 같은 거 사용할 때 머리 위에는 닿지 않게 돼 있대요. 원래 머리 위는 뜨겁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 아시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딱 사이즈에 맞춰서 잘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도 유지하면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좌우 난방이라 혼자 잘 때는 이제 한쪽만 키면 되고 애랑 같이 자는 때고, 아무래도 저는 추운 거여서 추위를 많이 타서 좀 따뜻하게 하는데 저희 애기 같은 경우는 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로 온도를 각자 설정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죠.